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문학관이 없는 도시가 문화수도 광주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? 문학관 건립 시도가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데요. 그 이유가 뭔지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용하 박용철, 다형 김현승 등 수많은 문학인들을 배출한 문화도시 광주.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문학관이 없습니다. 문학단체 간 파벌싸움과 부지매입을 둘러싼 비리 의혹 등으로 광주 문학관 건립 시도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. 광주시는 올해 용역조사를 실시하는 등 문학관 건립을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. 문학단체 간 갈등이 최근 다시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광주 문인협회는 가장 많은 문학인들이 소속된 단체로 대표성을 주장하며 광주 문학관 건립 추진을 지난해부터 사실상 주도하고 있습니다. 광주 문협과 작가회가 80-90%가 됩니다. 그건 10%도 안 돼요. 그 사람은 큰 기관이다 그 말이에요.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된 것입니다. 중심이 된 것이고. 반면 한국 지역 문학인협회는 지난 10년간 헌신했던 자신들의 문학관 설립 노력을 인정해달라며 광주시에 주도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10년 했던 그 사람들하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한 거 옳게 했습니까? 그걸 무시해버리고 느닷없이 우리가 주인공이고 우리가 주체성이다 해가지고 새로운 단체를 이제 와서 또 만들어가지고 나요 하고 나가는 것이 맞겠습니까? 이건 잘못된 현상이고. 두 단체 간 싸움에 광주시는 문학관 추진위원회조차 공식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. 문학단체 간 갈등으로 광주는 문학관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머물고 있습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